안녕하세요. 상아이모입니다. 오늘은 텃밭에서 뜯어온 깻잎입니다. 이걸로요. 깻잎 양념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그냥 이렇게 막 씻으면 돼요. 막 씻어서 이렇게 차곡차곡 챙겨서 이렇게 찌면 됩니다. 찜기에다가 깻잎을 찔 거거든요. 오늘은 이렇게 쪄서 깻잎을 이렇게 넣고요. 뚜껑을 덮고 익혀줍니다. 이거 찌실 때 뭐 살짝 찌는 거 좋아하시면 살짝 찌시고요. 좀 푹 무르게 드시고 싶으면 색이 좀 노래지더라도 푹 익혀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제 깻잎이 쪄지는 동안에 오늘 간장 양념 한번 해보겠습니다. 다진 대파 두 스푼 넣고요. 요 다진 마늘 요 반 스푼 정도만 넣겠습니다. 고춧가루 두 스푼 넣을게요. 자, 진간장입니다. 진간장 두 스푼 넣고요. 자, 액젓도 멸치 액젓입니다. 두 스푼 넣겠습니다. 올리고당인데요. 한 스푼만 넣겠습니다. 물을 좀 넣고 물 한 50ml 정도, 5스푼 정도 넣습니다. 간장과 액젓에 1:1 정도 물을 넣었습니다. 그리고 간을 한번 보시고요. 너무 짜지 않고 딱 좋습니다. 통깨 한 스푼 넣고요. 참기름입니다. 참기름도 한 스푼 넣겠습니다. 이렇게 다 됐습니다. 아, 깻잎이 쪄지고 있는데요. 이 속까지 겹쳐져 있기 때문에 잘 안 익으면,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분리해서 두면은 좀 더 잘 찢이고요. 색깔을 살리려면 이렇게 파랄 때 꺼내서 양념을 하는 게 좋습니다. 그런데 드시기 좋기는요, 좀 색이 누래져도 좀 이렇게 푹 익히는 게 좋습니다. 자, 이렇게 끓고 나서 한 10분 정도 푹 쪘고요. 한 개 딱 드셔보시는 게 좋습니다. 아, 내가 원하는 만큼 쪄졌다 싶으면 이제 그냥 이렇게 하시고. 쪄진 깻잎을 한 장 한 장 바르면은 일이 많고요. 한 세 장, 네 장에서요. 양념을 조금씩 골고루 이렇게 발라줍니다. 양념이 그래도 너무 많이 바르면 짜니까 조금씩 발라주겠습니다. 간이 속까지 좀 배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드시는 게 좋아요. 꾹 눌러서 통에 담아놨다가요. 기다렸다가 드시는 게 좋습니다. 다 됐습니다.